말씀은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부자에게 말씀하기를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부자인데 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낮아짐은 영적인 겸손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부자나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무엇을 의지할까요? 자신의 돈과 힘.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돈으로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돈이라는 욕망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정한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합니다. 돈을 벌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더 높이고 더 인정받고자 쌓아둡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나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일부러 벌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자인가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비록 부자일지라도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부를 기쁨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는가, 그의 인생의 가치가 자신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둔 인생이라는 것이죠.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는요, 결국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가 언제일까요? 11절에 말씀하길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앞에 아무리 많은 돈도 지식도 능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소용없이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풀과 같다라는 것. 구약 성경을 보면 자신의 부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풀처럼 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6절로 7절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없어져 버릴 것의 인생을 가치를 두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거짓된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짓된 욕망들을 붙들고 계신가요?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라질 풀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하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했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부자이신가요? 또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둘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셋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2년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삶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2022년 없어져 버릴 것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세상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